수업 시간에 그냥 학교 운영할 때도 1인 1역 필요합니다. 여기 뒤에 샘플이 있어요. 1인 1역 하시는 선생님? 네. 하루에 한 번씩 애들 1인 1역이라고 하면 네. 청소 당번을 네. 뭐 칠판 담당이랑 네. 물 당번 해가지고 네. 애들 골고루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돈이거든요. 오! 그 판을 판이 있어요? 네. 오와 그게 미국에서 쓰는 거예요. 미국 교사들이 그래요. 이 사람들은 1인 1역에 목숨 건 것 같아요. 모든 교실에 지금 여기 원판이 있으면 통 애들 판 돌리면 아이들 이름이 돌아가잖아요. 그렇죠? 1인 1역일게요. 그 사진 좀 찍어서 단톡방에 좀 올려주세요. 이 원판이 아니라 네. 명령표처럼 쭉 네. 순서를 써 놓고 네. 돌아가면 한 번씩은 꼭 그걸 할 수 있게 네. 돌아가면 계속 돌아가면 돼요. 아 그거를 저 사람들은 최고의 민주시민 교육으로 생각합니다.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고 근데 제일 재밌는 역할이 제가 미국 가서 이제 4주를 수업관 잘했는데 라인 리더라고 있어요. 저는 급식실까지 갈 때 맨 앞에 뒤진지고 가는 애가 라인 리더예요. 그럼 그날은 그 아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그렇죠. 본인이 그걸 칠판 닦고 이런 거 할 때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봉사활동 시키는 게 좀 생활 잘한 애들 시킨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그런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봉사라는 말씀도 참 좋다. 즐겁게 좀 자존감 네. 그날만큼은 자존감 아, 그 청소가 아니라 봉사 오늘도 이게 제 교실에 붙어 있던 달력이거든요. 그러니까 애들이 하도 그 날이 갈수록 산만한 애들이 많아져. 소년원에 ADHD 손들어 보세요. 재작년에 그 했더니 한 절반은 ADHD인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. 근데 애들 요즘 애들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. 그래서 교실에 이렇게 플로터가 마침 학교에 크게 출력하는 게 있어서 그냥 연간 달력을 아예 붙여놨어 교실에. 그래서 애들이 그냥 수시로 나한테 묻지 마 여기 봐 그 보도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바로 여기 보시면 애들 두 명이 숫자가 있고 그 옆에 점수가 있어요 점수 그죠 점수 5점 만점에 몇 점 동료 평가까지 해가지고. 그래서 5점 만점에 3.5점 이상이 되면 생활이력부에 또 적어줘요. 5점 만점에 3.75점을 받았어요. 일단 자꾸 역할 주고 한 곳이 애들이 편하게 나옵니다. 또 1인 1역 또 하시는 그 가장 이상적인 게 그냥 돌아가는 거야 이게.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다. 자, 이